오늘은 제가 화분에서 키우는 대추나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대추나무가 제가 키운 지한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올해는 대추가 많이 열렸어요. 한 4년 전 정도 해서 제사 한번 지냈거든요. 대추 따서 우리 아버님 기제사 때이 나무에서 대추 따가지고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로 대추가 꽃은 많이 피는데 안 열렸었어요. 수종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분갈이를 안 해줘서 그런지 뭐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풍성하게 열었습니다. 이게 뭐 땅에서 키우는 것 같이 그런 풍성함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에는 많이 열린 거예요. 추석 때 저희 며느리가 너덕게 따서 먹었고, 또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따가지고서 화초 물을 주면서 대추 입에 하나 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야, 이거 먹을 게 아니라 동영상 좀 한번 올려보자. 그래가지고서, 먹던 거를 멈추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예, 대추가 이렇게 구석구석 숨어서 열려 있어요. 아,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시청자 여러분도 먹고 싶으시죠? 달아요. 엄청 달고,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20개는 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예, 화분에다가, 이렇게 과실수 심어서 열었을 때는 얼마나 흐뭇한지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면 아마 저를 이해하실 거예요. 올해는 작년까지 꽃만 잔뜩 피고서 열지를 않고 또 수정이 안 돼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올해는 한번 분갈이 좀 해줘 봐야 되겠다 하다가 저희 남편이 좀더안 좋아져가지고 화초에 신경을 통못 쓰고 그랬는데 제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인지 어쩐지 올해는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그래. 도중에 또 이거 다 쏟아지는 거 아니야? 어쨌든 제 관심은 뭐100%못 가니까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크지는 많이 안 컸어요. 얘가 엄청 대왕대추 같이 큰 종자인데, 이렇게 옛날 토종대추 마냥 그 정도입니다. 크기가. 근데 맛은 좋고. 그래서 올해는, 내년 봄이네요. 올해 이 대추 수확하고, 겨울 나고서 내년 봄에 분갈이 하면서 거름도 좀 주고, 뿌리도 좀 다듬어서 새흙으로, 상큼하게 갈아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좁은 화분에서 이 거미도 있네요. 이 거미가 왜 우리 집 건드러 하고서 싫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풀분 이 작은 데에서 지금 10년 이상을 얘가 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무 굵기는 굵지는 않아요. 나이는 먹었어도 그래도 이렇게 대추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도 같습니다. 예, 순간순간 하루에도 여러 번씩 제가 울컥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이 화초들을 보면서 위안을 삼습니다. 어찌됐든, 예, 맛있어 보이시면, 요즘, 조금 있으면인가?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보은 대추 축제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남편은 자기 혼자만 다니면서 대추 사오고, 한번 같이 가자 말뿐이더니, 영영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났네요. 올해는 아는 지인들하고 같이 대추 축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보은 대추 축제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와 보시고 또 저희 집이 대추 맛있게 드세요.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